9월 가을의 광주는 예향의 도시답게 굵직한 문화 행사가 가득합니다. 모레부터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시작되고 이어서 국제 아트페어, 토요일 밤에 열리는 야시장까지 다양합니다. 정유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겉보기엔 일반 우산과 다를 바 없지만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. 미세먼지가 가득할 때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에어 엄브렐라입니다. 오는 8일 개막하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디자인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. 그 4차 산업혁명에 가지고 올 그 미래의 생활 모습과 또 산업의 변화를 보여드리면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그 담론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. 개막을 앞두고 열린 특별전에선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와 어린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등 캐릭터를 비롯해 삼성 스마트폰과 LG 스마트 TV 등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상품들의 개발 과정을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오는 28일부터는 지역 민가 미술 애호가 미술인이 함께하는 미술잔치 광주 국제 아트페어가 개막합니다. 문화예술 향유의 장답게 전 세계 5개국에서 69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남쪽 문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. 토요일 밤 예술인들의 축제, 대인예술시장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. 남실바람을 주제로 통기타 거리 공연과 색색의 앙상블 공연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별장 세레모니라고 해서 클래식 공연들이 매주 있을 예정이고요. 또 기획 프로그램은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 아트페어를 맞이해서 9월 29일 금요일과 9월 30일 토요일 날 특별 야시장을 진행할 예정이에요. 9월 가을의 광주, 공연장과 전시장,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술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